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류 화분, 배수구가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구멍이 없는데 이런 화분들은 무엇을 심을까? 어떤 흙으로 심을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 배수구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아 놓아서 심었는데 구멍이 없는 것은 바로 니치 소일, 특허받은 흙, 니치 소일이면 다 가능하는데 거리 화분들은 대부분 매달아 놓기 때문에 늘어지는 화초를 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심어져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킨다스를 제가 화분이 도착해서 니치 소일로 막아진 데 심어 놓았고요. 레오마리카, 항란이라고 하죠. 항란. 이것도 물구멍이 없습니다. 항란을 제가 니치 소일로 심어 봤고요. 그 다음에 품이라, 늘어지는 것을 매달아 놓아 봤습니다. 품이라를 심어서 매달아 놓았고요. 이런 데는 이렇게 기둥에다가 못을, 피스못을 해서 아이비 이런 것들을 놓았고요. 그 다음에 호야, 호야를 또한 이렇게 물구멍 없는 거류 화분에다가 호야를 심어서 DP 한번 해 보았고요. 이것은 아이비입니다. 아이비가 이렇게 좋아서 손님이 이건 대박에 찜해서 팔린 겁니다. 이건 아이비. 그 다음에 이것은 오색마삭, 오색마삭 물구멍이 없죠. 색깔이 다양하죠. 이렇게 빨간 것, 뭐 주황색, 뭐 노랑색, 하얀색. 이것은 오색마삭. 이것은 환희호야. 환희호야도 물구멍이 없는데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옆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제 호야 꽃이 장화에 전에 심었다고 그랬죠. 장화에 심었는데 계속 4월달부터 연달아서 계속 피고지고 이놈이 피고지면은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작은 거지 쪽 있고 맨 밑에 또 있고 이렇게 연달아서 한 10개, 15개 지금 계속 장화에 매달아 놨는데 호야가 이렇게 막아진 데에다가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것도 오색마삭이죠. 오색마삭. 이렇게 오색마삭. 이렇게 적어도 오색마삭 이렇게 있고 이렇게 멀리 줌을 잡아서 볼까요? 지금 보이죠? 오색마삭, 아이비, 그래도 호야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DP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심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 이렇게 전에 제가 이 점란인데 클로로피트인데 굉장히 색깔 새끼들이 넣는 새끼들이 꽉 찼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은 손쉽게 심는 방법, 제가 뭐 이렇게 늘어지는 거 손쉽게 심는 방법, 이게 전에 고무바켓에 세 개 심었나 작은 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화분, 제가 거리 화분을 이렇게 막아진 데에다가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니치 소일 바닥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심어보니까 이 없는 상태에서 심는 게 좋은데 이제 이거 꼽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혹여나 이 상태 이렇게 돌리면 쭈뚱져요. 끄트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 나오게 걸쳐서 나오게, 이러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밑에를 돌려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수평이 그래야 맞습니다. 쭈뚱하면은 이 끝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잘 안 빠져서 약간 쭈뚱할 거예요. 다 나오게 하면은 쭈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치 소일을 일단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저 혼자 금방 설명이 됐던 점란을 심으려고 그래요. 점란. 그럴 경우에는 포토분이 아기 때문에 저기서 매달려져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 니치 소일을 좀 넣었습니다. 좀 더 넣을까요? 완전히 이것은 니치 소일 100% 들어갑니다. 100% 이렇게 해서 이 점란 여기서 한번 따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점란을 여기서 몇 개를 닦아요? 세 개만 따볼까요? 이놈 뿌리가 보이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비슷한 것끼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두 개 삼각형으로 세 개를 심을까요? 빙 돌려서 3개 정도. 금방 커요 이거. 그래서 하나만 심어도 되겠지만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땄다면은 딴 것을 제가 한번 삼각형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뿌리 넣어서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꽂으면 돼요. 뿌리를 이렇게 해서 꽂으면은 다 심었잖아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면은
되죠. 매달아 놓는 거. 이렇게 물만 주면 되겠죠? 물. 여기다 물을 줘가지고 그대로 걸어놓으면 됩니다. 걸어놓고. 자, 이 시간 이렇게 쉽게 심잖아요. 막아진 모든 용기. 이 거류화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 걸어놨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놈을 내려놓고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금형을 잘 떴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화분이 돌아가요. 햇빛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잖아요. 금방 심어집니다. 소일하고 그릇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커면은 이렇게 늘어질 겁니다. 이 시간 잠깐 거리 화분 전란이 너무 많아서 잠깐 저기다가 이렇게 리셋을 전부 넣어서 한번 심어봤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려식물 키우면서 이러한 거리 화분을 유용하게 DP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카페 아니면은 미장원 아니면은 어디 은행 병원 사무실 곳곳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굉장히 공기 정화도 되고 가습 효과도 되고 굉장히 우리에게 음이온, 뭐 전자파 흡수 여러 가지 유익한 반려식물을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거리화분 계속 제가 도착했고 심는 모습, 무엇을 심을까 늘어지는 모습을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공기 정화도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